안녕하세요.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초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스페셜 기획 팟캐스트 이렇게 귀하신 분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자막 없이 여러분들의 듣기 실력을 테스트해보셔도 괜찮고요.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자막을 켜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태웅쌤, Comprehensive Input Korean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태웅쌤입니다. 태웅쌤은 지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Comprehensive Input,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듣기, 보기가 가능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태웅쌤을 모셔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한국어 선생님 하고 계시는 거 맞나요? 지금은 따로 수업을 하고 있진 않아요. 마지막 수업이 계약이, 그러니까 일 계약이 작년 7월에 네. 끝나서 네,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딱히 정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국어 선생님은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격을 딴 건 3년 전인가? 얼마 안 됐네요. 3년쯤 됐을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아... 뭐 옛날부터 한국어 선생님이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게 돼서 유튜브까지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에 20대 네. 중반쯤 넘어갈 때 한창 뭐 해먹고 살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딱히 뭐 꿈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뭐 많이 좋아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나라 다녀보고 새로운 곳 가보고 뭐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해보고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어떤 일이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어 선생님은 네. 한국인이 하기에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이모가 제 그 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가 폴란드에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여행을 가서 폴란드에서 이모가 어떻게 사는지 봤는데 이거 내가 원하는 생활인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을 따고 수업을 하고 지금까지 왔네요. 그 태웅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어떻게 부르셔도 되겠습니다. 태웅님은 외국에서 일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약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원하시는 나라가 있으세요?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는 없는데 한국어 선생님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당시에는 뭐 2년은 뭐 2년, 1년, 2년 정도는 뭐 어떤 나라에 있다가 또 뭐 1년, 2년 정도는 뭐 또 다른 나라 있다가 그렇게 인생이 길잖아요. 기니까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좀 오랫동안 살아보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보고 싶었어요.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좀 힘든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 진짜요? 네,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타지 생활이 힘드셨나요? 아니면 일이 힘드셨나요? 타지 생활이 좀 힘들었어요. 다른 문화나 그런 게 재밌는 부분도 많지만 안 맞는 부분이 네. 좀 힘들 때도 있으니까. 어떤 게 안 좋았어요? 좋은 거나 안 좋은 거? 방글라데시가 그 이슬람 신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라서 이슬람 율법상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돼지고기를 막 평소에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막 엄청 네. 좋아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못 먹는 게 있으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아, 먹을 게. 네, 먹을 게 좀 많이 달랐고 그쵸. 그리고 그 나라는 12개월 중에 한 11개월이 여름인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름에 반바지를 밖에서 못 입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다리를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외국인도 좀 못 입게 해서
그 더위를 좀 긴 바지를 입고 와. 견디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랬겠다. 반팔은 돼요? 반팔은 돼요. 아 그래요? 바지가 제 주변에도 한국어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네. 어떤 분은 태국 갔다 오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태국이 진짜 좋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태국에 태국? 한국어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왜요? 아니 그 예전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누나랑 친누, 네. 친누나가 네. 그 막 그 네. 매형이랑 태국에 한 달 살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매형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남는 사람이 저밖에 네. 없어서 그 네. 공짜로 태국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치앙마이에서 한 달을 살았는데 너무 동네가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아, 여기서 그렇대요. 한국어 한국어 학원 하면 잘 되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 되게 사람들도 좋고 뭐 네. 음식도 괜찮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음식이 날씨도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날씨도 좋았어요. 그 유튜브도 엄청 제가 좀 몇 개 봤거든요. 태웅님 거. 네. 근데 보통 게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원래 게임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안 유튜브 좋아요. 때문에 하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유튜브 때문에 시작했어요. 아 원래 안 하세요? 게임을 전혀? 네 전혀 안 했어요. 채널을 시작할 때는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주로 그것도 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한 4개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할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네 창작의 고통. 네 그리고 아 실제 있었던 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좀 재미가 없게 살았더라고요. 그 이야기 거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콘텐츠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이름을 달고 유튜브를 하는데 네. 그 네. 말인즉슨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을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걸 들어야 되잖아요. 네. 사진이나 그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칠판에 그림을 그리는 거나 뭐 사진을 띄워주고 사진을 뭐 설명해 주는 건 뭐 동작이나 추상적인 뭐 감정 같은 거를 표현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적인 거, 움직임이 있는 거, 그 맥락이 있는 거 그거를 콘텐츠로 끌어올 수 있지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제가 유튜브 침착맨 그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해서 그 쉬는 시간에 침착맨을 보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에 자주 하시죠. 네. 근데 막 무슨 뭐 하스스톤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을 하는 걸 우연히 봤어요. 아 그럼 이거는 스토리도 있고 그 시각적인 자료도 풍부한데 저작권 걱정도 없어요. 그래서 와 이거다 막 게임 컨텐츠로 많이 기울게 됐죠. 그 Comprehensible Input은 네. 혹시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외국어를 공부해 보신 적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가르쳐 보신 적 있다거나 해서 그런가요? 사실 없어요. 네. 사실 이 유튜브 자체가 저의 커다란 네. 실험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아, 라이브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도움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도 아직 확신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다만 그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뭔가 좀 효과가 없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 선생님 자격을 얻고 이거를 진짜 제가 직업적으로 하게 되고 또 제가 돈을 받고 누군가의 외국어 학습에 책임감을 지게 된다면 그 진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국어를 사람들이 잘 배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그 뭐 박사님들 책도 막 도서관 가서 여러 권 읽어보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Comprehensible Input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고 나서 아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 저도 comprehensible input으로 되게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강연하는 거 혹시 아세요? 독일어로 이거 스티븐 크라신 박사님이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거를 보고 저도 네. 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이게 저도 comprehensible input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계 comprehensible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초보들한테 comprehensible 그 소스가 있고 그 중급한테 또 맞는 소스가 있고. 네. 이제 옛날에 스티븐 크라젠 박사님이 그 comprehensible input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최근 비교적 최근에 그 영상에서는 그 optimal input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comprehensible input은 그 이 optimal input이라는 거에 한 요소인 거예요. 네. 한 성격. comprehensible 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학습자 수준에 적절해야 되고 그리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휘나 내용이 풍부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히 comprehensible만 하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 인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물어본 것처럼 comprehensible로 뭐 외국어를 배운 게 있는지 제가 스페인어도 그렇게 배워보려고 했고 일본어도 comprehensible input으로 배워보려고 했고 태국어도 comprehensible 네. input으로 배워보려고 했는데 사실 다 실패했어요. 네. 그게 사실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외국 돌아다니면서 네.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 선생님을 하기로 한 거고 저는 네. 그 흔히 말하는 막 language geek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에 흥미나 막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동기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걸 딱 계속 지속할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림을 귀여운 그림을 그리면서 외국어를 들려주는 네. 거나 네. 뭐 그 뭐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의 사진을 보여주고 막 이걸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거나 그거를 영상을 한 다섯 개 넘게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지루함을 좀 많이 느껴서 언어 공부할 때 저는 막 진짜 애기들이 보는 만화라든지 네. 그런 거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네. 제가 보기에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해가 다 안 돼도 네. 저는 그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다 자막 없이 봐요. 네. 흥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어 공부할 때. 근데 그 자막 그래, 없이 이해 네. 이해 못하면서 봐도 계속 흥미가 생겨요? 오, 네. 오. 아니 일본어도 그래서. 그냥 이해 못해도 일단 봐야지 했는데 네. 아,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본 걸 수도 있고. 근데 좀 드라마 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만화 애니메이션을 네. 봐야 되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 영어 공부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저희 한국에서 가르치는 그런 수업 같은 걸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영어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영어를 잘하진 않고요. 잘하는 척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를 저는 학생 때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수능 영어 공부였죠. 네. 코리안 SAT였죠. 독해를 많이 한 거죠. 독해와 리스닝.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근데 수능은 잘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아, 그래요? 당시에 너무 어렵게 나와서. 아무튼 네, 그 이후로 스무 살 때부터 제가 음악 만드는 데 관심이 생겨서 취미로 곡 프로듀싱, 비트 메이킹에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던 프로듀서 DJ 그 스웨덴인 아티스트가 그 자기 노트북에서 그 어떤 작곡 프로그램을 쓰는 걸 유튜브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이 쓰는 작곡 프로그램을 쓰면 나도 그러면 잘할 수 있겠지 싶어서 그 프로그램을 샀어요. 사실 네. 그 프로그램이 맥북에만 돌아가서 그래서 맥북을 사려고 사셨어요? 네, 맥북을 사려고 몇 개월간 찜질방에서 알바도 했어요. 진짜요? 열정. 네, 네. 두 달 일한 월급으로 샀어요 맥북을. 아무튼 샀는데 당시에 한국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어로 된 매뉴얼도 없고 뭐 인터넷에 뭐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나 그 배울 방법이 없었어요. 한국어로 배울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곡 만드는 강의를 하는 유튜브를 막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듣고 읽으면서 영어를 훈련을 했죠. 그러니까 참 웃긴 게 그러니까 영어는 그때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었어요. 네,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고 네. 이 프로그램을 잘 쓰고 싶어서 영어가 필요하니까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영어가 되게 편해졌는데 그 이후로 제가 막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잘 챙겨 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그 HBO에서 네. 한 실리콘밸리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실리콘밸리에 그 너드 막 여러 명들이 스타트업을 세워서 그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막 빨리 새 시즌 나오면 빨리 보고 싶고 한데 당시에 한국어로 빨리 번역이 그 안 풀리니까 그냥 영어 자막 다운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단계 도약을 한 것 같아요. 매뉴얼이랑 튜토리얼 영어에서 이제 시트콤 영어로 옮겨갔고 실생활 대화의 네. 영어로 옮겨갔고 이제 그 네. 이후에 제가 23살쯤에 도쿄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그 도쿄의 신주쿠에 골든 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 골든 가이, 가이가 그 사나이 가이가 아니고 가이라는 네. 말인데 그게 엄청 가이. 옛날부터 유지되어 온 조만한 골목길들이 모여 있는 뭐 구획이라고나 할까? 구역이에요. 근데 이제 네. 그 골목길 구역이 전부 다 한 뭐 넓어 봐야 한 8명,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작은 술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혼자서 밤에 거기를 가봤는데 진짜 네. 한 의자 한 7개 있었나?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 처음에는 그 술집에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텐더랑 그냥 뭐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영국인 커플이 에. 그 술집에 뭐 그냥 괜찮아 보였나 본지 들어왔어요. 그럼 네. 이제 바텐더랑 저랑 그 영국인 커플이잖아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네 명이 있으니까 그냥 네 명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랑 실제로 그렇게 유의미한 대화를 해본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커플이 너무 친절했어요. 영어를 제가 뭐 실수를 하고 뭐 바텐더도 영어를 되게 잘하시진 못하셨는데 저나 그 바텐더 분이나 너 영어 너무 잘한다고 막 응원을 해주시면서 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되게 막 귀 기울여서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게 즐거운 시간을 딱 보내려고 하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인 여성분 두 분이 친구인 두 분이 딱 들어왔어요. 네. 네. 그 중에 한 분이 드류 베리모어 그 여배우를 닮아가지고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제가 진짜 드류 베리모어인가 싶어가지고 막 몇 번 흑끄들끄 보다가 그분이 네. 자기를 왜 쳐다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혹시 그 영어 배우 드류 베리모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내가 술을 하나 사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그때 이후로 영어로 진짜 좀 유의미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후로 뭐 여행을 가든 아니면 뭐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로 사귈 기회가 뭐 있을 때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하는 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을 읽은 거나 그 TV쇼를 보려고 했던 게 다 컴프리헨서블 인풋의 일환이라고 컴프리헨서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그렇죠.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수능 독해 영어 그 청해 청취 영어 이거를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뒤에서 계속 푸시를 해주니까 그리고 또 꽤나 긴 시간 동안 한 거고 해서 또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는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외국어 막 이런 지적인 취미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저처럼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만히 봐도 그냥 볼만한 그냥 계속 보게 될 수 있는 좀 흥미를 유발하는 그냥 보는 맛이 있는 재미있는 컴프리헨서블 네. 인풋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각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제가 아니니까 지금 완전 초급 대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시리즈를 하려고 하긴 하죠. 그런 거 할 때 네. 힘든 점이 있나 궁금했어요. 왜냐면 되게 답답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답답하시진 않으신지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완전히 비기너, 초급자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완전히 초급자, 완전한 초급자들은 아는 어휘도 한정적이고 맞아요. 이해 범위가 작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범위 안에서 한정된 소재를 가지고 컴프리헨서블 인풋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의 욕심으로는 끈기가 없는 사람도 그냥 저냥 볼 수 있게 시간 때우면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유튜브를 쉬다가 그 컴플릿 비기너 시리즈로 복귀를 했는데 진짜 어떻게 해서 9화까지 끌고 왔어요. 네. 근데 다음에 도저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언패킹이 되게 좋았나 봐요. 제 구독자분들도 네. 언패킹 태용쌤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죠, 좋죠. 저도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저도 한번 게임을 해보긴 했거든요. 아, 언패킹은 그래요? 아니고 네 투더문 아세요? 네 알아요. 아세요? 그거 되게 약간 감동 스토리 게임인데 네. 약간 저도 게임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 하니까 네. 너무 재미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할 때도 그렇게 재미가 없고 약간 사람들이 보기에도 재미가 없어서 저는 게임은 그냥 그때 하고 말았어요. 게임이 좀 어떤 거예요? 할 만한 거예요? 유튜브용으로? 저도 그 구독자들이 그 투더문 네. 해달라고 해서 구매만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 근데 조금 전 5시간 걸렸거든요. 그거 하기 끝낼 때까지. 네. 그래서 그게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무섭고 스릴 있는 게임은 저 막 8시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라이브에서. 예. 봤어요. 엄청 길게 하신 거 있던데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11시간? 라이브는 12시간 반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튜브가 잘리더라고요. 아. 11시간 55분인가로 자르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쉬웠어요. 어떻게 그런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깜짝 놀랐어. 그 구독자 층이 지역별로 네. 나뉘어가지고 어떤 시간대에 시차 때문에 어떤 시간대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어떤 시간대에는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같은 시간에 잠깐 하니까 놓치는 사람들은 항상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아예 12시간을 그냥 해버리자. 와.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와. 재밌더라고요. 괜찮았어요? 재밌는데 저녁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목도 좀 아프고. 그러니까요. 저도 라이브 할 때 한 2시간만 이야기해도 목 엄청 아프던데. 네. 나중에 혹시 게임하실 때 심심하시거나 하면은 저도 네. 불러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네. All Way Out이라고 네. 교도소 둘이서 탈출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남자 캐릭터 두 명인데 네. 그 옛날에 침착맨이랑 주호민이 한 건데 네. 그거 되게 잘 만든 게임이거든요. 어 진짜요? 네. 둘이서 교도소를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한번 탈출해볼까요? 아 그거 관심 있으시면 그거 제가 그것도 사놨는데 아 그 팀이 없었구나. 네네. 근데 이거 한 명만 사면 그 친구 패스해서 네. 그냥 그 상대방은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막 게임 잘해야 되나요 혹시? 아니요 못하면 그 못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오히려 너무 순탄하게 하면 좀 재미가 없죠. 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방글라 말 배운 거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네네 괜찮아요. 아, 이미 괜찮아요?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알겠습니다. 네 뭔가 준비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냥 생각만 했던 거라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콜라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용쌤께서는 아까 대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도 12시간씩 하는 라이브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컴프리헨시블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학습 방법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태용쌤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셔와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디디 한국어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라이브 그리고 다음 주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